자, 이제 우리 성막이 이번 주까지 마지막 달려가지요. 그래서 40장까지인데 오늘 38장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때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옛날에 어떠한 피의 제사 지금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반복되고 너무 많은 분량이고 지루하지 않겠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큰 의미에서 성막은 무엇일까? 왜 성막을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셨을까? 거기서 오늘 아까 읽었던 구절이 참 좋아요. 22절을 보면은 성막을 할 때 레위들이 사람들이 이런 물목 품목이 들어갔다.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을 뽑았다. 이 계산을 참 잘했겠지요. 그래서 조목조목 다 해가지고 뭐가 뭐가 들어간다. 그런 계산이 안 되면 일이 안 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홀의 자손 부사렐이 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거 모세가 했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요. 예, 그래서 사람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료도 이랬어라. 이런 모양 만들어라. 이런 크기를 해라. 전부 지시한 겁니다. 그걸 이제 말로 푸니까 어려워요. 그냥 그림으로 보면 간단하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올리압이 재능이 있는데,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성막하는데 쓰임 받았다. 그래요. 재능을 기부하는 것, 재능을 바치는 것 참 귀한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 일에 바쳤다. 동참하고 쓰임받았다. 이게 상급도 있고 가치도 있고 보람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성막은 뭐냐?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은 거다. 그 명령이 뭘까? 구원의 길. 죄인들이 속죄받는 길, 하나님과 화목한 길이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고안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성막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속죄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보여주신 거다. 한마디로 피의 제사였죠. 그래서 계속했어요. 이것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완전하고 참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길잡이죠. 그래서 이것이 모형처럼 그림자처럼 실체가 온다고 말입니다. 예. 자, 성막을 쭉 보면 문이 있어요. 문도 하나지요. 안 들어가고 밖에서 구경해서는 그 별것도 없어요. 그것은 또 별 볼 일이 없죠. 안에 들어가야 진짜 휘황찬란하고 보배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이러쿵 저러쿵 그래요.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생명을 얻고 그렇죠? 주님 안에 와서 영생을 얻든지 천국 소망을 갖든지 보배로운 믿음을 갖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들어와야 된다.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증거를 받아야 되고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밖에서만 그러지 말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안으로 들어오너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할 자가 멸망하지 않고 새 생명 얻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다. 이건 거짓이 아니거든. 예수 믿으면
죄사함과 새 생명 받는 거죠. 자, 성막에 들어온 그 다음에 뭐가 번제단이 있잖아요. 바로 가면 제단이 있습니다. 모든 걸 바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번제단은 세례. 기독교는 옛사람 갖고 안 돼요. 옛사람 죽고 이제 성령 받아서 예수가 구주고 새사람, 새생명 얻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새생명 없어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육신에 속한 자고 정말 죄뿐이고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내가 하는 모든 거 선한 것이 없어. 인간으로는 그래요. 죄에 너무 깊이 빠져있고 죄성이 깊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두 손 뜨는 거죠. 기독교의 첫 관문이 세례인 거 아시죠? 내가 죽고 그래야 예수로 살고 성령으로 삽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자꾸 자기 생각을 자기 머리로 자기 의로 자기 꾀로 자기 자아로 막 살라고 그러죠.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왜 어렵고 힘드냐? 자아가 처리돼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고 십자가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반드시 십자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되고 정말 나는 천하에 없는 죄인이고 나는 안 되고 내가 죽고 예수께 십자가에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산 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만드신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나오죠. 언제나 성결한 거, 씻는 거, 그렇죠? 참회하는 거, 성령의 임재 필수적이죠. 또 죄짓고 더러워지고 잘못됩니다. 늘 씻어야 되죠. 방은 하셨습니까? 세수는 안 합니까? 빨래는 안 합니까? 날마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 씻어서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성결하신 하나님. 그래서 참회를 늘 하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성령의 길이고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어디 떡상에 가지 않습니까? 떡상과 분향단. 우리가 늘 그러죠. 신앙사는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다. 말씀이 믿음이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 그냥 자기 생각만 앞세거든요. 고민 다 하고, 걱정 다 하고, 딴 생각 다 하고. 말씀이 없거든, 그 안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인간은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비달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해서 말씀 먹고 믿음 얻고 힘을 얻고 예, 만족을 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와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예. 자, 그러나 언제나 그 전에 십자가는 꼭 거쳐와야 된다. 물로 씻는 참회의 기도 꼭 있어야 된다. 드리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길은 말씀과 기도만 잘하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그러지요. 다른 일에 좀 바쁘다 보니까 분쟁과 갈등이나 아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만 전념해도 다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 받고 성숙하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고 언약이 들어있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언약계가 들어있죠.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렇게 산가 안 산가 지켜본다. 그룹 천사가 지켜보지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고 지키는 게 그룹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못 가요. 반드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거기 덮어야 돼요.
그래서 지성소 뚜껑에 피를 덮었다. 그래서 속죄를 받지요. 죄가 가려진 곳에 하나님과 화목이 있지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인데 지금 구약의 그 많은 그 성막의 제사, 피 흘림, 제사장, 제물, 그게 다 뭐냐? 수없이 오랜 세월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잘 몰랐어요. 구약을 자세히 보니까 구약에 예언하시던 그분, 그분이 구약의 제사를 온전히 이루신 그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 이하 이것은 비유들이다. 그 절의 제사는 영혼까지 깨끗하게 못했다.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지금 주신 거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그랬어요. 새로운 법을 주셨다. 9장 11절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만든 성막이 아니야. 하늘에 있는 온전한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지성소에 갈 때 이런 염소의 피를 가져온 거 아니야. 예수님은 자기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 하늘의 지성소.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히브리 9장 15절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속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온전한 하늘 제사를 드리신 분, 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그분이 제물이 되시고 자기의 영원한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가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 다 해결하신 진실한 그리스도, 구원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사는 이런 피의 제사가 아니다. 예수님 오신 데는 그 제사가 아니죠.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는 히브리서 13장 15절 이제는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찬양입니다. 무슨 찬양? 예수를 찬양하지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겠네. 그의 피로 구속을 받았고 속죄함을 얻었고 내 죄를 씻으신 예수의 이름 찬양합니다. 찬미의 제사. 입의 열매. 이게 지금은 그런 피제사가 아니고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 핵심은 예수. 핵심은 십자가의 구속.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지요. 처참하지요. 피 흘린 곳이죠. 죽임당한 곳이죠. 왜 죽었나 그가?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독재하신 어린 양이다. 그는 히브리서 9장 24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참된 것 원형인 하늘나라 지성소에 직접 가셨다. 하나님 앞에 직접 속죄를 드렸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다. 이제는 다시 제사 지낼 것이 없다. 기도는 찬양의 예배, 찬미의 제사, 보혈의 찬송, 예수의 이름을 찬양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행 갈 때 찬양하자고 그래. 좀 쪽팔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전혀 안 한 노래 하니까.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찬양해. 요즘 짧은 말로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나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해보면 알아요. 집에서 늘 해야 돼요. 듣기도 하고 늘 하시고 요즘은 뭐 웬만한 거 찬양 틀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쉬운 찬양 제자반들이 공유하고 한 다섯 개만 갖고 와도 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승리가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성막의 결론은 뭡니까? 성막의 결론은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나오죠. 구름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임재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했다. 그리고 인도해 주셔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 천국이 경험되는 겁니다. 놀라운 거지요. 요즘 말로 하면은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 가시면 끝이 아니야. 보혜사를 보낼 거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교회 내 입으로 모인 곳 그곳에 함께하려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린 것이 귀하다. 그리고 그것은 끝나지 않지요. 구름이 머물러 있고 항상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래서 이제는 광야 희망과 엄한 곳이지만 구름이 떠오르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또 구름은 시편 121편 나의 도움, 나를 보호하는 것.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나. 천지를 이신 여호와께 밤에도 낮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영혼까지 지켜주시리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야. 어떤 재난과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고 그분의 강한 손으로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막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예수님의 삶, 성품, 헌신, 희생 다 드러내 주신 거다. 그래서 쉬운 말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어라. 멸망할 자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 얻는다. 하나님의 독생자 주신 것 이것이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천하에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오늘 아침도 우리 주님 더 깊이 헌신하시고 찬양에 제사 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 쭉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는 일,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일, 하나님께 드리는 일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상급도 있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재능이든 시간이든 정성이든 물질이든 주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게 주신 재능이든지 시간이든지 정성이든지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상급받게 하시는
귀한 일에 부름받은 겁니다. 정말로 예수 나의 구주, 예수님 나의 하나님, 아니 그는 나의 모든 것,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더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빌고요. 성막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그리고 에덴 동산의 회복 이루는 중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감동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막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가 죽고 예수로 성령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내 죄를 위한 죽음, 내가 죽고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참여 기도 진실하게 드린 곳에 성령의 임재 경험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 먹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기도할수록 은혜 받고 비스럽게 하옵소서. 정말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진실로 예수님 내 죄를 위해 거룩한 성체를 깨뜨리고 희생 제물이 되시고 나를 살리려고 내 죄를 속죄하려고 내가 죄할 저주와 멸망을 주님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슴에 품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늘의 은혜가 경험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산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 보혜사의 도우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혜,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은 멀리 떠나게 해주시고 성막을 통해 예수님 더 가까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더 깊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놀랍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강건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허신자들로 세워주옵소서. 나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미래 세대들 위해서 축복해 주고 복음의 터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간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과 기도 통해서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감동시켜 주시고 그들도 죄사함 받고 죄와 저주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천국의 은혜를 경험해서 사는 은혜들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과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도 귀한 정성 예물드릴 손길 축복하시고 그를 받으시고
생명의 성령님 특별히 임재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무엇보다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걱정하지도 말게 하시고 예수 생명 예수 은혜 충만한 저희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